제작진분들의 점수까지 합산한 1등은 자 퍼포먼스에 굉장히 많은 점수가 들어갔다고 해요. 오, 대박. 네, 퍼포먼스 조금 이게 어? 자 일단은 1등은 무려 183점이에요. 맞아요. 바라바라밤. 일단 여왕님 이뻐요. 어떻게 뭐 아 멤버 뒷턴수도 이뻐. 일단 모두 너무 고맙네. 자네들 덕분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었어.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원래 여왕님 말투가 그래요? 아. 그건 여왕님 그건 나라씨 발언이에요. 아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. 제가 여왕님한테 관심이 많아요. 아 정말? 네. 과도한 관심이네. 여왕님 센스 짱. 일단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 하는데 소원? 되게 어렵네. 바라는 점? 바라는 점. 그러면 한 명씩 얘기하겠네요. 아, 네. 다 얘기하겠다. 네. 먼저 우리 마돈님 최유정님. 아 최유정이랑 항상 고맙네 마돈이라서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고 언니 눈물 흘리신 거 아니에요? 고맙고 지각 좀 그만하게. 지금 떨어진 지각은 여기 있습니다. 에이, 오늘도 분명히 11시 반까지 나가야 하는데 11시 28분에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. 정말. 그렇지만 저 뒤에 누가 더 있었습니다. 그래도 지각을 그만하게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. 라라양. 라라양은 어? 라라양은 요즘 빨래도 잘 하는데. 라라양에게 바라는 점. 그냥 뭐 일단 그만 놀리게. 아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수민양. 네. 아, 수민양. 뭐가 있나 보네요. 수민양은 많이 쌓이셨나? 아니야. 수민양은 볼살. 볼살에 대해 스트레스 좀 그만 받게. 너무 예뻐. 너무 귀엽네.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쁜데 왜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. 여왕이 아니 입성이다. 지금 무슨 말투? 부장님 말투. 아 여왕처럼 할게요. 그러면 수민양은 볼살이 아름다우니까 볼살을 좀 아껴주시길 바랍니다. 아껴주시길 바랍니다. 내 말씀이죠? 우리 리더 지연님. 아 지연양. 와 여왕이 참 어렵네. 우리 지연님 지연양은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짧게 하겠네. 할 말이 많다고요? 고마워서 할 말이 많네. 우리 네. 나의 가장 충신이로서 네. 나의 가장 충신으로서 할 말이 많지만 네. 일단 여기서는 짧게 얘기하겠네. 바라는 점? 너무 우리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게. 너무 우리를 생각하느라 자기 자신을 잃지 말게. 감사합니다 여왕님. 진짜 왕인 거 맞죠? 라고 여왕님 약간 졸업식 훈화 말씀이래요. 아 재미없다는 건가? 그리고 우리 미소양은 네. 나 살쪘다는 말 좀 그만해. 전혀 살 안 찌고 너무 말라. 정말 너무 말라서 부러질 것만 같네. 그러니까 살쪘다는 말 하지 말고 네. 그리고 네.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하지 말게. 네. 너무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서 목이 다칠까 그래, 걱정이 돼. 성대가 아무리 괜찮아도 그 국보급 성대 좀 잘 관리 좀 해줄게. 노래 너무 많이 부르면 상해. 아, 너무 괜찮아요. 잘하고 있어. 제 성대 괜찮아요. 아 그래? 그러면 뭐. 아니요. 그렇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. 왕님. 그래. 굳건하게 가십시다. 네 끝! 네, 자, 네 이번 코너는 이렇게 끝이 났으니까 들어가 박은조. 네. 빨리 들어가. 망 떠봐서. 들어가 박은조. 망 떠봐서. 아니, 쓰고 있게 해줄게. 1등 했으니까. 아, 그래. 이렇게 쓰고 있어봐. 네, 자 이렇게 소원까지는 아니고 이제 우리 왕께서 바라는 점을 저희가 들었고요. 자 멤버들 오늘 어땠어요? 아라TV에서. 너무 재밌는데 일단은 저는 아 노래방 진짜 가고 싶다고 뮤비차 현장에서도 얘기하고 입에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부를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행복해요 오늘. 저도 사실 저번에는 아라TV 여러가지 놀이를 했잖아요. 맞아, 네. 맞아. 이번에는 또 되게 다른 컨텐츠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색다르고 좋았고요. 다음에도 또 불러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희는. 그때는 더 멋진 매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너무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. 또 제가 이렇게 왕이 되다니 제가 또 데뷔 때부터 제 소개를 은조왕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. 킨조 박재 은조왕. 네 그래가지고 네 백재 은조왕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정말 그에 걸맞는 왕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. 와
지금 둘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카메라 딱 잡혔는데 거의 백설공주와 이제 그 왕자님이거든요. 결혼해야 될 것 같아. 공주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오늘 이렇게 아라TV 나와서 제 멤버들과 너무 신나게 놀고 가는 것 같아서 우리 페이지와 드림노트가 되게 신나게 노는 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고요. 다음에 또 와서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. 아, 이제 마이크가 되어버렸네. 네. 네, 오늘 아라TV에서 저희가 또 아라TV요? 아라TV에서 노트로서 기네스북, 기네스 노트를 세웠잖아요. 네.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네스를 늘려갈 테니까 저희 아라TV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렇죠. 좋아요. 네, 저희 오늘 페이지 덕분에 더 알찬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. 이 모든 코너가 페이지가 없었으면은 실행하지 못하는 코너였거든요. 맞아, 역시 맞아, 맞아. 우리 페이지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웠어요. 네. 이렇게 아라TV로 페이지와 직접 가깝게 약간 소통할 수 있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방송을 한 것도 또 되게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페이지 사랑해요. 사랑합니다. 앞으로도 네. 저희 드림노트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라TV는 사랑입니다.